자, 이거는 마태복음 14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신 뒤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뭇에서 여러 스타디움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복음을 읽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는 것. 예수님께서는 22절 제자들에게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여기만 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돌아가신, 가만 앉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늘 복음을,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고 늘 떠나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는데 그거를 아주 충실히 끊임없이 공생활 동안 떠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신 뒤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려고 산으로 오르셨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신 분이고, 두 번째,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잘 알아야 돼. 아, 예수님은 끊임없이 돌아다니신 분이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혼자 거기에 계셨다. 기도 혼자서 하셨다. 배는 이미 저물어서 여러 스타운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에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역풍이 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자, 예수님은 누구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25절에 새벽에 호수, 그러니까 새벽까지 기도했다고 볼 수 있죠. 새벽까지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걸 보신 거야. 그래서 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 위로 막 그냥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이제 제자들이 죽을까 봐. 걸을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호수 위로 걸은 걸 보고 어떻게? 겁에 질려가지고 이러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늘 돌아다니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근데 그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역풍을 만나 제자들이 배가 위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급하니까 당신도 물 위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냥 풍랑도 만났는데 거기다가 귀신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유령이다 외친 건.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자, 이 상황에 머물러 보세요. 이 상황, 나를 보지 말고 내 죄 보지 말고. 어떤 사람 이거 보자마자 아이고 나도 두려워하고 늘 그랬어요 그렇게 끝나본 사람이 많아. 그러지 말라 이거요. 성서 상황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늘 돌아다니시고 늘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도 제자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유령이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고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시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어떤 분이야? 우리가 풍랑을 당할 때 누가 배 풍랑이다 이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도 아버지와 통교한 거예요. 기도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급하면 막 달려오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유령이다 그러더라도 주님께서는 용기를 내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새기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는 거지.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점쟁이한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주님을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잘못하면 벌주는 분으로 이해하면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께 가지 않아요. 우리 천주교의 교리 중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 이 심판의 교리를 잘못 배워가지고 하느님을 심판하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이미지는 거의 없어요. 나는 세상을 단죄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단죄 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죄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서 볼 때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게 돼요. 이게 병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늘 이렇게 어려움이 당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이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많은 장애가 있어요. 물이라는 장애, 호수라는 장애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데는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 위로 막 걸어와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내 안에 새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녀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성당 이야기할 때는 자녀들에게 성당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너 성당 안 가면 혼나?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 아이들의 이미지 속에 아 예수님은 혼내는 분이구나 이미지와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아이들에게 너는 이 혼내주는 예수님에게 절대 가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그런데 아이의 무의식적인 이미지 속에 아 혼내는 하느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은 사랑이시다 하더라도 혼내는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성당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 이야기할 때 잘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다. 힘을 내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응? 그리고 공부하고 하면 어려울 때 우리가 공부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손을 잡아줄 거야 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접근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뭔가 해보다가 이거는 안 될 때는 주님을 동원해서 그거 너 안 하면 예수님한테 혼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하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 크면 너는 성당 나가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미지와 지금 여러분이 부모가 애들의 무의식의 어떤 그런 아이들의 마음 안에 이미지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런 복음을 빌었던 들었던 이야기를 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이미지가 좋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딱 다시 본다면 맨 먼저 27절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아이가 두려워할 때 엄마다 했을 때 아이가 어때요? 금방 아이가 울음을 달라지죠. 이게 굉장한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예수님이 나다. 내가 옆에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맨 밑에 보세요. 예수님은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며 함께 하신다.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오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호수위를 걸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호수라는 장애가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데는 장애가 없다. 문제가 없다. 주님은 언제든지 당신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낼 것 없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 아, 하느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를 바꿔야 가야 돼. 여러분 속에 심판하고 죄를 단죄하고 이런 이미지는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이걸 없애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런 이미지. 예수님이 하신 모습 보세요.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뭔 심판이요? 심판이. 아기 모습으로 오신 하느님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심판을 해? 천만에. 아이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선물이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데 뭔 심판이야? 우리 죄를 오히려 다 감당하고 돌아가신 건데. 하느님의 이미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하느님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벗으로 친구로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이 이미지를 바꿔가는 거. 응? 이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눔을 하고 기도할 수 있죠. 주님 내 안에 계시면서 용기를 내어라 하신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주지주의에 너무 강해요. 주지주의. 내가 뭘 한다는 게 강해요. 내가 신앙을 갖고 내가 노력을 해서 뭘 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요. 이거는 불교 방법입니다. 불교. 110년 공부, 공을 들이는 거. 천주교는 공 들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공 들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을 보세요. 뭐 열심히 10년 공부한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열두 제자 중에 뭐 어디 금강산에서 10년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따르라 했더니 정작 따르는 거 바로 그냥 생각 없이 웃기는 놈들이지. 그런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거야? 뭘 믿을 구석이 있어요. 이 불교는 도 닦는 그 10년 동안 도 닦는 게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데 그럼 천주교 믿을 구석이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우리가 성서 읽으면서 오늘 복음에 그랬죠. 말하는 이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있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진수예요. 주도권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서 읽으면서 누가 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점점 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도록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 그런 것. 이걸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깨달아가야 돼. 내 안에 그분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도권을 잡고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내 안에서 관계 맺으시고 내 안에서 분발하시고 뭔가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역동성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 이거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내 안에 계시면서 의식적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면서 용기를 내어라 하신 주님. 용기를 내가 내는 게 아니야. 누가 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용기를 내신.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내 주먹이나 내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니고 거룩한 하느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신령 공부, 나무아비, 타불이 있지만 천주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말이냐면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움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예요? 나는 질그릇이야, 질그릇. 바울의 사도가 고린도서 말한 우리는 질그릇. 그냥 발로 차면 깨지는 질그릇인데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은 깨져가지고 금가 있어. 근데 하느님은 깨진 질그릇에서 한 번도 깨진 짓이라고 발로 차지 않고 그 깨진 질그릇에 보화를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화. 뭐예요? 말씀, 성령, 사랑, 용서, 당신을 온통 넣어드리는 거예요. 성체성수, 당신 전부를 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감탄할 일이지. 어떻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당신 전부를 내줄 수 있나. 하느님은 적어도 당신에게는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하느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하느님에게는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게 그런 영성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아무리 자녀가 많아더라도 자녀 하나 잃으면 잠 못 자고 혼이 나가버리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리로 걸어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이 물리로 걸려오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야. 베드로가 참 용기 있는 것 같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주님 저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 갈 때는 괜찮았는데 뭐를 만났어요? 거센 바람을 뭐했어요? 거센 바람을 뭐했어요? 보고서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바람에게 가버린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죠? 풍랑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우환을 만나면 그 우환만 바라보면 길이 없잖아요. 마치 세상 끝날처럼 자살한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것만 볼 때는 마치 인생 끝이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소리질렀다. 이게 베드로의 매력이에요. 늘 도전하고 어려울 때 다시 손을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의심을 품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늘 옆에 계시며 우리를 붙잡아주신다는 걸 믿어라 이런 이야기. 근데 이 믿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개하시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 개하시 할 만한 믿음이 뭐야? 믿음 중에 가장 작은 믿음이 개하시 할 만한.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요. 내 주먹에 움켜쥐고 있는 돈을 믿고 아파트를 평수를 믿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면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뭐 잘못됐네.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되는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시선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풍랑으로 시선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다시 구출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리 풍랑을 만나고 배에 있더라도 달려오신 분이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오고자 했을 때 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빠지더라도 이렇게 건져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이 성서 상황에 머물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오고 갔는지 베드로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새롭게 깨달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게 됩니다.